6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봐야겠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혜, 어떤 수에 221을 더했더니 796이 되었어? 슬기, 그럼 나는 어떤 수에서 221을 빼볼래? 라고 지혜랑 슬기랑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예요. 그럼 지혜의 말에 어떤 수가 어떤 것인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문제를 한번 여기 지금 글자로 써 있는 것을 글로 써 있는 것을 수로 바꿔 보는 거예요. 자, 지혜의 이야기를 수로 바꿔 봅시다. 말 그대로 어떤 수 우리 모르니까 어떤 수는 그대로 어떤 수라고 할게요. 어떤 수에 말 그대로 어떤 수에 221을 더했더니 796이 되었어. 라는 거죠. 자, 지혜의 말 그대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수에 221을 더했더니 796이 되었어요. 자, 그럼 어떤 수?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얼마에다가 221을 더해야지 796이 될까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어떤 수에 1을 더했더니 5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수는 얼마인지 여러분 금방 찾죠? 어떻게 구했어요? 어떤 수는 얼마예요? 어떤 수에다 1을 더했더니 5가 되었대. 어떤 수 얼마예요? 어떤 수는 맞아요. 3이에요. 우리 이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5에서 어떤 수를 5에서 2를 뺐더니 3이 나왔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는 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더해서 5가 됐으면 5에서 다른 수를 2를 빼주면 3이 되거든요. 반대편 수가 되거든요. 두 개를 더한 수들은 두 개를 더해서 합이 되면 그 합이 된 결과물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그 상대편 수가 돼요. 요런 이 덧셈과 뺄셈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4학년 때 다시 배우긴 할 건데 이미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은 그 연산법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떤 수에다 221을 더했더니 796이 되니까 796에서 더해줬던 221을 빼버리면 어떤 수가 다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는 221을 더해서 796이 되니까 796에 더해줬던 221을 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 수가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796 빼기 221 계산해 볼까요? 자리를 나타내고 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리디리 1의 자리 6 빼기 1 하면 5가 되고 10의 자리 수9 빼기 2는 7이 되고 100의 자리 수7 빼기 2는 5가 되니까 어떤 수는 575가 되죠. 57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 575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뭐냐면, 슬기가 계산한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래요. 그럼 슬기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는 어떤 수에서 221을 빼볼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슬기는 그와 한 말을 또 그대로 마찬가지 수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수에서 221을 빼볼래? 인 거죠. 슬기가 한 말은. 자, 하여튼 우리 지금 어떤 수가 얼마인지 이미 구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어떤 수 얼마로 구했어요? 575였어요. 어떤 수 대신 수를 넣을 수가 있는, 우리 아는 수니까. 아까는 모르는 수기 때문에 어떤 수라는 말을 그대로 썼지만, 이제는 우리 어떤 수는 아는 수가 됐으니까, 아는 수 575라고 쓰고, 여기에서 슬기의 생각대로 221을 빼주면 될것 같아요. 575 빼기 221이죠. 계산해볼까요? 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리디리 맞죠? 1에서 1의 자리수, 5에서 1을 빼면 4가 되고, 10의 자리수, 7에서 1을 빼면 5가 되고, 100의 자리수, 5에서 1을 빼면 3이 되니까, 슬기가 계산한 결과는 354가 되겠죠. 여기에 답에다가 354라고 써주면 될것 같네요.